그 거리면은 잘 된 겁니다. 이제 3시간 정도 되면은 조청이 돼요. 이렇게 굳으면 조청 다 된 거예요. 여처럼 살짝. 이제 하루 숙성된 소스고요. 이제 다 된 거예요.
이게 그 껍질이랑 파풀이에요. 이렇게 염지해가지고 하루만 있으면 돼요. 저희 튀김옷이 바삭해서 한 번만 튀기고 있어요.
이거는 다 껍데기 튀김이에요.
순한 맛이 제일 잘 나가고요. 네, 약간 매운맛은 그래도 어른들이 이제 술안주하기 좋아하고, 마늘맛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달짝지근하고 단짠단짠이라 해야 되나? 그걸 되게 좋아하세요. 저희 똥집은 깻잎이랑 파프리카랑 여러 가지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세요. 아마 남녀노소 다 어린아이들도 다 좋아하고 인기가 엄청 많아서 저희 가게 매출 1등 공신 예, 똥집이에요.
저희 시장 들어온 지 9년 됐어요. 안에 들어가는 염지재, 파우더, 소스 저희가 다 직접 만들거든요. 단체주문도 많이 있는 편인데 한 번에 한 분이 한 5, 600개 정도 주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단체도 꽤 많은 편이에요.